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앞에 전동 킥보드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이태원 방향의 한남대교. 오토바이 한 대가 1차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동 킥보드 한 대가 6차선을 가로질러 오토바이와 부딪히는데요. 미처 대비 못한 오토바이가 크게 쓰러지자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으로 도주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 한 대가 피해를 봤는데요.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추적 중입니다. 터널 안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창원 2터널. 터널을 달리던 화물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데요. 충격을 받은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사중 추돌 사고로 번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차선이 줄어들면서 평소에도 많이 막히던 곳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창원 1, 2터널은 최근 5년 동안 42건의 사고가 발생해 117명이 다치는 등 상습 사고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효과가 과장 광고된 다이어트 식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커피에 버터 등을 섞은 일명 방탄커피. 총알을 막아줄 정도로 힘이 생긴다고 붙은 명칭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대표 식품인데요. 소셜미디어에서 커피를 마셔 살을 뺐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결과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영양 문제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방탄커피처럼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를 한 업체 373곳을 적발했는데요.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영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네. 저기 협조 좀 해주세요. 병원 가는 길이니까 욕하지 마세요. 저한테요. 아셨죠? 지난달 1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구급차에 탄 남성이 차 안에서 난동을 벌입니다. 심지어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결국 구급차가 잠시 갓길에 멈추자 이번에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119 광역수사대는 30대 남성을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졌군요. 아니 구해준 사람을 네. 그냥 팬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그게 발생하네요. 생각 같아서는 네. 저런 사람들을 왜 구조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만은 하여튼 지난달 10일 자신을 구조해주던 소방대원을 폭행한 30대 이제 이 남성이 적발이 됐는데요. 술이 취해가지고 저 뭐 구급대원을 때리고 난 다음에요. 그 와중에도 또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경찰이 오니까 또 그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8차선 도로로 뛰어들어가지고 도주를 시도하는 바람에 본인도 위험하고 또 그 쫓아가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결국은 검거가 됐고요. 예. 구급대원은 전치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그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행히 업무에 복귀는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울 그 119 광역수사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소방활동 방해죄만큼은 이들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달아가지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또 방탄커피 좀 네. 얘기해볼까요?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좀 알려졌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주문했을 때 네. 방탄커피가 한번 사은품으로 딸려와서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게 뭐 탄수화물을 좀 낮추고 지방을 높이는 거 이게 커피 안에 약간 버터가 들어가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뭐 살이 빠진다, 살 빠지는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살 빼세요. 뭐 이런 게 사실 SNS에 찾아보면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방탄커피라는 거. 근데 일단 식약처 내용 보니까 일시적 포만감이나 식욕 억제 효과가 일시적으로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요. 이제 포화지방, 버터 같은 거 과다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서 동맥경화나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이 우려가 된다고 하니까 저 오늘 집에 가서 남은 거 버려야겠습니다. 예, 커피의 이름을 또 방탄이라는 이름까지 줬는데 다이어트 어떤 효능에 대해서는 뭐 요즘 이제 과장 광고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과장 광고와 관련된 이 방탄 커피였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갑니다.